아, 네. 이제 좋을 때의 쿠니모토로 중요한 시점에 몸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. 사실 네.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순간이 많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결정적인 타임부터 쿠니모토가 다시 살아난다면 전북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니까요. 근데 지금 약간 발목에 무리가 좀 있을 법. 자 왼쪽 측면 김진수 터치라인 근처 자 쿠니모토가 돌아섰습니다. 왼쪽 측면 문선민도 빠르게 출발했습니다. 일루체크 쪽으로 자 원터치 받아주는데요. 쿠니모토 어드밴티지 선언됐습니다. 자 반대 전환 아 지금 자 수비수와 경합하는 과정 중앙에서의 경합 안현범입니다. 안현범 오 걸렸어요. 어 지금 쿠니모토 바로 경고 나옵니다. 네. 안현범 머리 지나가고요. 쿠니모토 혹은 변준범 선수나 제루서 선수 쪽으로 세컨드 볼 연결은 잘 되지 않는 제주입니다. 자 터치라인 김동수 선수 사이에서 아, 샌드위치 상황이 되면서 김동수 선수 네, 팔 쪽을 약간 맞은 것 같습니다. 옆구리 쪽을 두 선수 사이에서 이제 눌렸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오! 자 변경준 선수의 반칙이죠. 아 무릎 쪽이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 같네요. 쿠니모토 선수가 일단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주심에게 이제 변경준 선수에 대한 어필을 중앙에서 전진 패스 쿠니모토 측면으로 아, 김진수 넘깁니다. 헤더 대주처럼 2년생 선수 조성준 선수는 또 슈팅 능력이 상당히 오. 있는 선수죠. 예. 점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. 예. 어느 타이밍에는 이제 김상식 감독이 구스타브 선수 투입을 준비를 할 겁니다. 그렇다면 사실 김홍규 선수만 좀 높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. 구스타브까지 들어온다면 좀 부담이 되겠죠. 그렇게 되죠. 자 헤딩경화 수비도 홍정호 선수의 결장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예. 지금까지 구자룡 김민혁 선수의 조합이 예. 거의 미스가 없이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쿠니모토 아 탈압박 좋습니다. 쿠니모토 자, 완벽한 패스까지 이철민 아 이번엔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. 골대를 때렸습니다. 오늘 6경기가 동시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계하면서 스포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정우재가 올라와서 구자룡을 바깥쪽으로 빼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공격이었습니다. 자 오른쪽 측면 한교원 측면으로 클리어 이용 쿠니모토 자 왼발로 넘겨줍니다. 실수에 의해서 한 골을 내줬습니다. 네. 좀 깊었죠. 김봉수 경고 받습니다. 제주 팬분들에게는 정말 짜릿한 득점이 됐을 것 같고 아 이번에도 동료를 때렸어요. 왼쪽 측면 속도 붙이면서 올라옵니다. 헤딩 확실히 높이가 좀 보강이 됐죠. 왼쪽 측면 쿠니모토 선수 컨디션 되게 좋네요. 자 돌아서나요? 쿠니모토의 왼쪽 탈압박 이후 중앙에서 백승호의 마무리. 네 지금은 나왔어야죠. 자 중앙으로 쿠니모토 한교원 좋습니다. 구스타보 동점골. 결국 구스타보입니다. 뒤쪽으로 짧게 내줍니다. 득점은 충분히 걸렸어요. 주민규 자 주민규 버티는데요. 백승호의 커트 자 중앙에서 쿠니모토 자 전진 패스 김보경 구스타보 대단한 득점입니다. 오늘 쿠니모토 선수의 패스를 보는 눈이 엄청났는데 저 지금 감격을 받습니다. K리그 1 상위 클래스 이 패스 마스터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? 쿠니모토와 네. 김보경 쿠니모토 트래핑 좋았고요. 아 이거는 김태원의 조금 바로 주지 않았고요. 한교환과 쿠니모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김진수거든요. 오! 왼발 슛! 흘러나온 거 정확한 슈팅 쿠니모토 자 쿠니모토의 득점 네. 1대0 전북현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흘러나온 골 갖다 대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선수가 바로 쿠니모토 선수거든요. 자 이렇게 되면 예 쿠니모토가 적당하게 정확한 임팩트를
들어갈 수 있게끔 볼이 잘 흘러나왔어요. 수비를 던져줬고요. 여기서 특히 네. 나온 공을 쿠니모토가 왼발 스틱 코스를 굉장히 좋아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 길게 안전하게 그렇죠. 네. 좀 걷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리젬 그리고 쿠니모토. 자, 중앙 쪽에서 이번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. 정성배. 쿠니모토가 내려와서 수비를 잘해주네요. 그러니까요. 선에서 영향력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쿠니모토. 뭔가 많은 공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수원이고요. 지금 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김태환. 수원이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을 봤을 때 되게 부족하거나 잘 줬어요. 쿠니모토 뺏기지 않았죠. 송민규 한속정 수비. 박스 안쪽 진입! 쿠니모토! 어! 완전 열렸어요! 골대! 중앙 수비수들을 다 잘 유혹했거든요. 지금도 쿠니모토 드리블 너무 좋았고요. 오른쪽까지 되나요? 오! 김민호 또 바뀌었어요! 끝까지 네 마지막은 아쉬웠습니다. 쿠니모토의 커버가 좋았고요. 언제나 날카롭습니다. 위험적이 빠져나와서 네.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? 네. 너무 깔끔했고요. 쿠니모토! 쿠니모토! 빗나갑니다. 쿠니모토도 오늘 가볍고 박승원은 뭐 중원에서 오늘 아직까지 유일한 득점자 쿠니모토예요. 연결됐죠? 좋습니다. 구스타보와 백승원. 김진수가 찍어쳐줬고 아, 수원이 좀 주면서 힘들죠. 쉽지 않죠. 네, 쉽지 않습니다. 자, 공간 쪽으로 또 뛰죠. 오! 1루 체코가 힐패스로 연결해줬습니다. 송민규! 노동 선수가 득점하기 전까지 상황이 0-3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순식간에 공교롭게도 각각 손을 연결한 팀과 맞붙습니다. 지금 수원이 집중력을 완전 잃어버렸어요. 네. 왼쪽 디플리시더 못 빠집니다. 못 빠져도 볼킥입니다. 쿠니모토의 왼발 일류첸커. 어? 일류첸커? 어? 일류첸커 들어갑니다. 자, 일류 트위프 멀티골 스코어는 0-4. 전북현대가 4-0을 만듭니다. 그렇습니다. 한 번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수원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결과적으로 김보경과 이루첸코를 선택한 이 김사진 감독의 선택이 두 팀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이루첸코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. 좋은 때의 쿠니모토로 중요한 시점에 몸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. 사실 네.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순간이 많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결정적인 타임부터 쿠니모토가 다시 살아난다면 전북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니까요.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솔직히 나오고 있어요. 네. 어렵죠. 아쉬운 경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빠르게 이 분위기를 좀 올릴 필요가 있겠는데요. 쿠니모토! 왼발에 갖다 대면서 네. 또다시 슈팅을 만들어봤습니다.